오, 다 됐어. 한번 더. 당겨서. 어우, 진짜 됐네. 호호호호, 야. 야, 이거 안 하고도 되네, 이게. 아까 그, 님 안쪽으로 타이를 넣어가지고서, 야, 이게 되네, 진짜. 할렐루야. 오늘은, 자전거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밌어서 수술에 쓰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귀차니즘이 호기심을 압도한 분야 중에 하나죠. 샵에 가서 아까 하다가, 아유, 이런 것까지 또 샵에 가서 할 필요 있나? 한 2, 3만 원할 텐데, 그걸 오늘 삼겹살이나. 자, 하드테일이라의 MTB의 깍두기 타이어가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올마운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드처럼 예전에 했던 그 타이어를 한번 일단 압박대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오래 빠지지, 불안하게. 타이어가 짝짝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타이어하고 안에 그 속튜브까지 바람을 최대한 네 이게 다 빠졌네. 이게 그 제끼는 그 공구인데 이것도 좀안 써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밀봉시켜 놨는데 최대한 이걸 안 하고 손으로만 뺄수 있는지 한번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사는 하나하나께 계속 이렇게 타이어가 교체가 한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서 이쪽도 힘을 줘서. 보니까 타이어가 굉장히 슈발베 상당히 비싼 타이어네요. 바람 넣는 데를 기준으로 이것을 이렇게 물안느라고 하죠. 별로 주걱을 써야겠네. 괜히 무리하지 말고
일할 때 조심해야 될게 속주부가 안 찢어지게끔. 아씨, 이렇게 참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이거를 30분 내에 끝냈으면 하는데, 오케이. 30분 내에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1.75인데 여기 2.2까지 호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호환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 자, 이 타이어 보관해 놓은 지가 한 5년은 된것 같은데 안 사갔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로터가 이쪽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일단 로터 반대편 쪽부터 이렇게 넣는 걸로. 이 금손이 또 헤매는 거 보니까 이거 기억에 무슨 뭐 레테강 건너간 것처럼 알딸딸합니다. 오케이, 이쪽은 아주 쉽게 넣고요. 이제 이쪽이 로터니까 로터가 밑에 간다끔 이렇게 이쪽 반대편부터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 튜브를 속튜브를 빵꾸난 거 보니까 하나 사야겠네. 근처에 자전거 샵에 가서 속튜브를 두 개를 샀습니다. 또 원래 빼놨던 걸한 3년간 보관하다가 아유 쓸일 없겠다 싶어서 버렸는데 한 1년 사이에 다시 또 가서 하나에 10,000원씩. 어차피 정리 정돈 하려고 하면은 버려야 돼요.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뭐 그런 거지 뭐.
기존의 튜브가 한번 펑크가 땜질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산속에서 빵꾸 난 경험 있는 사람은 알죠. 이거 답이 없다는 걸. 괜히 좀 아끼려고 하다가 아주 진퇴양난이죠. 그날 라이딩은 그냥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고무가 또 내구 연한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굳이 타이어를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큰 이유가 유튜브 거리 좀 만들자. 둘째,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배웠던 빵꾸 때우는 아니 빵꾸 때는 게 아니고 요걸 이용하지 않고서 겉주부를 넣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지 몸소 한번 테스트 하는 거죠. 저도 항상 타이어 교체할 때마다 그것을 아주 애를 먹었죠. 자, 드디어 이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타이어가 워낙 경직돼 있어가지고 좀 풀어줘야겠네. 자, 먼저 바람 넣는 데부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넣어서 조금 더 풀러가지고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쭉 넣어서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 마지막 요 마의 구간 여기를 넣은 거죠. 여기를 이제 이걸로 옥죄 쑤셨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할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가운데로 뭉쳐서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넣고 또한번더 살살살살살 이 가운데로 이렇게 조금씩 밀어서 이렇게 넣고 여기도 가운데로 이렇게 당겨서 이만큼 넣고 다시 또 이렇게 당겨서 좀더 넣고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당겨서 넣고, 오, 다 됐어. 한번더 당겨서 넣고, 오, 진짜 됐나? 호호호호, 야, 이거 안 하고도 되네, 이게. 아까 그래서, 리만 쪽으로 타이를 넣어가지고서, 야, 이게 되네, 진짜. 할렐루야. 아이고, 자. 믿지도 않는 종교의 탄생이 나오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반신반의 했는데. 이야, 에이, 참. 내가 하면서도 확신이 안간 상태에서 갑자기 돼버리니까.
조금 바람을 넣은 다음에 탁탁탁탁 안에 주부가 잘 펴지 안 뒤틀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네,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겉 타이어를 한 5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이제 RPM은 40까지. 자, 카메라가 또 다 가고 있어. 문제없이 잘 들어갔죠. 어이구, 왜 이래 불안하게. 자, 한번 자, 에어컨을 좀더 만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기를 뺐다가 안에 꼬인 거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기계도 결국 그 물리적인 그 이해력을 가지고서 접근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를 싸구리 생활 자전거를 사고서 새걸 사가지고 딱 가는데 100m도 안 가서 앞밖에 빵 터지더라고요. 속주부가 꼬여가지고서 딱 까보니까 한 5cm까지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샵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새 걸로 갈아줬는데 또 가는데 100m에 또 뒷바퀴가 빵 터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싸구리 자전거들이 그 속주부를 다 꼬아서 출고를 해가지고 자, 이제 빵빵 소리가 안 나고 자리를 다 잡았죠. 공기를 좀더 넣을까?
60까지, 50까지. 50까지 넘었어. 자, 자 카메라 앞으로. 아이고, 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앵글 따질랴 뭐 할랴 바쁩니다 그죠. 자, 예, 로탄 닫죠. 자, 멋지게 수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사이클처럼 캔다 타이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원래대로 깍두기 타이어가 있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잘 표시하는데 그래도 약간 언밸런스가 나는데, 뒤 타이어를 또 갈지 말지는 고민을 해봐야겠네. 시험 운행을 해보니까 승차감이 아주 죽이네요. 그래서 뒷타이어까지 마저 다 갈아야겠네요. 카본 자전거를 아주 그냥 가볍게 넘어가죠. 아, 귀찮아. 그래서 이건 쉽게 분해가 안 되는 구조 같은데. 야, 이거 XTR이 또 이런 게 또 있었네. 이거 섣불리 건들면 안 되겠구만. 야, 이거는 샵에 맡겨야겠네. 네, 이건 투비 컨티뉴. 이건 사람 불러야 돼.